치매 매년 20%씩 증가. 지난해 진료비 1조 돌파. 배우자 없으면 치매 걸릴 위험 2.9배 높아져. 한국 치매 노인 4년 새 27% 급증. 10년 후 100만 명 넘어. 치매 환자 20년마다 배로. 노인 10명당 1명 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올해 61만 2,047명. 얼마 남지 않은 내년에는 64만 8,223명. 그로부터 35년 후인 2050년에는 4배인 271만 3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안타까운 슬픈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요. 치매 노인이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에서 울산까지 갔다가 다행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치매 종류도 많은데요. 비가역적 치매 40에서 50%, 반가역적 치매 30에서 40%, 가역적 치매 10에서 15%. 조기에 발견된다면 예방이 가능한 치매라고 합니다. 이곳은 동대문구청 강당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 많은 어르신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안경도 맞춰주고 혈압과 혈당 체크 등 여러 검사들도 꼼꼼히 해주고 있습니다. 10개명이니까 가셔서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귀여운 스탬프를 찍어 마음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선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이곳에선 구두도 닦아주고
네일아트도 해주고 있는데요. 카메라를 보시고 브이를 보이시는 어머님. 귀여우세요. 이게 잘 나왔죠? 이거 하걸래 한번 해보는 거. 건물 끄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 만드는 게. 몸이 있으면 싹 만들면 그냥 막 현지도 괜찮아? 딱 건들고. 그냥 지금 요즘에 저런 거 하면 깨끗해진다고요. 깨끗해진다고 한 게 만들어야 된다며. 그래 물어보는 거요. 근데 왜 빨간 색을 가졌어요? 며느리하고 살거든? 나도 이렇게 달랐다, 달랐다. 며느리하고 살아. 언제가 누가 이런 걸 주어, 달더라고. 나는 그때만 해도 며느리 줬어. 며느리 주고 딸 줬어. 누가 친구가 주더라고, 달더라고. 근데 며느리 줬어, 딸하고 줬더니. 아무튼 저렇게 서울대 병원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보라색으로 발라줘. 아줌마 내가 발라줄게 하면 발라더라고. 자기도 발라주고 나도 발라주고. 근데 그것도 빠지면 싹 빠져. 친구랑 싹 빠져. 이것도 그런가 하고 한번 해봤어. 이곳엔 다양한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누가 만든 걸까요? 귀여운 인형과 열쇠 액세서리, 독특한 그림, 그리고 알록달록한 시계들이 있네요. 전시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일단 파킨슨 병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당에 모여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아, 치매에 대해 이론 강의를 듣고 있네요. 경청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가 동대문구에서 치매 조기 발견, 또 가족들 지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진단에 소요되는 진료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해온 지가 벌써 이제 7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우리는 날마다 청춘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행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내용은 이 동대문 밤내에 있는 그 어르신들 오셔서 치매가 과연 뭐고 어떻게 좀 진단할까
치료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그 지식도 좀 얻어가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치매를 조금이라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체조라든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도 다녀오셨습니다. 한 70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은데, 예년에 대개 한 350명 오셨는데, 너무 오셔가지고 저는 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은, 뭐 좀 준비했던 그 물품이 좀 적어서 다 이렇게 풍족하게 좀 못 드린 게 조금 마음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제일 많이 오신 건가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참 많이 오셨는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 노인층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께서 관심도 많아졌고, 또 인원도 많아졌고, 또 치매에 대한 그 인식도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오신 것이 아닐까 싶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든지 이걸 좀 막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치매에 대한 편견이,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거에는 이제 치매하면 이제 부끄럽고, 완전히 정신 나가서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하는데, 사실 그 치매가 이제 심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20% 정도는 그런 건 이제 정신 행동 증상이라고 해서 엉뚱한 말, 또 헛거보고, 또 정신병과 같은 그런 증상을 좀 보이기도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증상은 요즘에 약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런 것도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노망이다 하면 무조건 아주 나쁜 병인데, 그거는 아주 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기에 잘 발견해서 서서히 진행하도록만 할 수만 있어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바로 빨리 발견해서 더 진행되는 걸 어떻게든지 지연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 개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을 하고 있는데요. 손을 요리조리 흔들기도 하고, 지압봉으로 손을 긁기도 합니다. 손을 쥐었다 폈다 강의하시는 분의 말을 따라 열심 열심. 치매 예방센터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 통영예술단인데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함부로 모시고 그 화려한 무대를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시원시원한 노래가락,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네요. 위험하진 않을까 도자기를 머리에 얹고 가벼운 춤사위도 보입니다. 정말 다들 대단한데요. 우리나라의 춘향가 몽룡의 이야기로 만든 민요국밥, 트로트까지 정말 많이 준비했네요.
모든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치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거 받으셔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복지관에서 보내서 왔어요. 아, 복지관에서? 네. 그럼 복지관에서 직접 이렇게 혼자 오신 거예요? 아니, 난 어디 갔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오라고. 그래서 아, 오늘이라고 내가 가는 거라니까 또 우리 또 같이 댕기더니가 아니래 또 내일이래. 그래서 나 어디 볼일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한시 거든 여기 저 구청으로 가라고. 그래서 나 혼자 왔어요. 아마 내 친구들 찾아도 못 찾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막 네일아트도 하고 구두도 닦아주고 막 그랬는데 뭐 체험해보신 거 있으세요? 저기 혈압 하고 당뇨. 우리는 혈압이 고혈압이거든. 그리고 당뇨는 그래도 괜찮대는데 혈압은 안 내려가요. 올라가지고.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리가 그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좀 많이 거동하시는 게 힘드시겠어요? 예, 좀 다녀요. 다니는 게 힘든데 내가 혼자 생활을 하거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따로 나가서 살아요. 좀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은 젊은이들이 저끼리 사는 걸 좋아했는데 뭐 거기 가서 뭐 이럴 것도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거 평양 공연을 보셨잖아요. 어때요? 아니 그 옛날 생각나지 뭐. 어떤 옛날? 옛날에 왜 유교독란 나기 전에도 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왜 이 북한 그 얘기를 해가 뭐 저 공연했잖아. 그래서 내가 19살에 유교독란 났거든. 그래서 이 서울에 와서 내가 있었거든. 공장 생활하고. 그때 옛날 생각나지. 그때는 참 힘들었죠. 힘들었죠. 아이고. 내가 동생이 7이잖아요. 내가 막달이거든. 그래서 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뭐 돈 벌어다가 갖다 주고. 그래서 먹고 살다가. 지금은 막내 남동생은 교통사고로 죽고 지금 7이 안 되긴 있어요. 애가집 식구들이 다 세상 떠가지고 애가가 없어요. 애할아버지 애삼촌 옛날 그 유교 때 폭거기로 다 돌아가시고 우리 또 애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거든. 그래서 그 돈이 우리들 앞에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동생이 다 쓰고 있지만 그래. 그래 애가 생각하면 정말 서고프. 치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쁘게 움직여보세요. 두 번째, 머리를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웁니다. 흡연이 안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까요? 네 번째,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도 삼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단 저자극 건강식은 어떠신가요? 여섯 번째,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세요. 여덟 번째,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로 가세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세요. 열 번째, 치매 치료 관리는 꾸준히 하세요. 무엇이든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치매 검사는 60세 이상이면 무료라고 합니다. 병원 방문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 되찾으세요.